낙현님과 이예상님, 여기도 역시 따님 한 분을 두고 아주 보기 좋은 가정입니다. 박수 힘차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전 처음에 지금 나오신 분이 큰형님인 줄 알았습니다. 되게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네, 놀리려고 이런 얘기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음은 김태현 따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같이 오신 분 계세요? 남자친구만 안 계세요? 혼자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양력 소개를 제가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대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아드님께서 메모를 아주 꼼꼼히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양력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조자의 교훈 중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미우친다는 효의 가르침을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300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연못의 연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언정 그 근본은 바로 진영입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진흙처럼 끊기는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그리고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랑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서양을 방문하고 인간이 보는 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고 아무래도 한 시대를 살아오신 산정이라서 그런 윤리 도덕과 전통의 가풍을 이용해서 자손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릉 김씨의 뼈대 있는 영문의 자손으로 1941년 음력으로 12월 17일 양반의 고장인 경북 공화군 표정면에서 강릉 김씨의 옥합파의 13세손으로 아주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엄한 아버지와 이남 일녀의 가장으로서 자손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데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지나신 김수용님께서는 1964년 11월 김경희 임감원에서 가족을 꾸미고 그동안 이남 일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자, 이 회갑은 옛부터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신 가운데 60회 동안 살아오신 인생의 업적을 알리고 자랑하는 뜻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바쁘시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모든 일을 뒤로 지쳐주시고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축복을 주시고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아버님 김태현님께서 나오셔서 가족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아들 김대현입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식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저의 손님은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아버지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직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셨고요. 자식,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평생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께 감사드리면서 좋은 시간 그리고 흥겨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현 이사장의 가족을 대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일 케이크 점검을 한 다음에 가족분들이 다 나오셔서 케이크 커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다 나오시죠. 나오셔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케이크를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앞에 놓는 노인잔을 가득 채워서 근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잔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잡으시죠. 좀 이따 제가 노래를 해야 되니까 잡으시고. 자,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족분들은 힘차게 불을 꺼주시고 동시에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갑의 주인공이신 김수영님, 김경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하겠습니다. 가족분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꺼주세요. 박수로 축하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이제 반주가 나오면 두 분을 위해서 가족분들이 어머니 번의 일절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실조의 기름 받으시고 그동안 길러주신 연동공에 부담 올려드리면서 가족분들이 입을 모아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번의 선명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경배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잔 두 개만 갖다 주십시오. 네, 맥주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큰 하나님 이쪽 오시겠습니까? 네, 경배지를 하신 다음에 네. 자, 여러분 앞에 노인잔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경배지를 하면 축복해 주시오. 잔 다 채워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가족 대표로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자, 제가 아버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 교통도 불편한데 이렇게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갑이라니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네요. 그렇지만 시절 인연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뿌리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자식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어여삐 봐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는 끝마치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음식이 관련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는 여기 있는 사회자, 음악인 우리 가족들 모시고 노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흥 순서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다 나오세요. 우리 아드님하고 다 나오십시오. 며느리도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어머님도 나오시고 네! 박수 치면서 같이 어머님 나오시고 아드님 나오시고 며느리 다 나오세요. 같이 박수 치면서 예하! 나오세요. 이쪽에 사모님 나오세요. 오른쪽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배를 빨리 이쪽으로 세 분 나오세요. 한복이 무슨 여행을 세 분 다 이쪽으로 와요. 같이. 에이, 힘이 약하고. 자, 드립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남편님 자, 아, 여기 따님 어디가 있어요? 따님, 따님 빨리 오십시오. 어머니.
이번엔 역수군 돌담길, 역수군 돌담길 소장님 모시고 노래 듣겠습니다. 모십시오. 축하합니다, 한성씨.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한 맹철을 붙여줘. 이런 변화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변화를 찍어 이 세상 끝까지 그
자리 좀 넓게 좀 해주시고요. 무용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 없습니까? 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장님, 사부님, 네, 만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은 현대모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마음이 고아진 남진단에 먼저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잠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가셔서 이제 마무리 오셔서 오늘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늦게까지 이 전에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천천히 챙겨가지고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수현 선생님 모시고 드린 회감년 행사를 처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희한하게 서니까 내 형의 내형이고 처남의 처남의 내 형의 내형이시고 천하의 천하이고 미안하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그만하세요. 벌써 그만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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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그만해